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를 향하는 영적 서밋. 자, 앞쪽에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 펴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보세요.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없는 사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자,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뭐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크러쉬, 따라합니다. 크러쉬. 크러쉬하면 완전히 그냥 박살. 그냥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 박살입니다. 완전 믹스고 박살을 내는 게 크러쉬입니다. 어떻게요? 누구의 발 아래? Under your feet. 따라합니다. Under your feet. 네 발 아래 상하게 할 거라고 영어에서는 더 와닿게 돼 있죠.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요거 이번 주에 외웁니다. 영어 쉽죠? 요번 집회 때 얘기하신 건데요. 외웁니다. 알겠죠? 다 같이 해봅니다. 다시 The God of peace까지만 합니다.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하면은 soon 하면 뭐죠? 곧이라는 거죠. 다 따라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The God of peace will soon. 다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그 다음 뭐죠? 자, 요거 딱 외웠죠? 그 다음에 crush Satan까지 합니다.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그 다음 뭐죠? Under your feet. 네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에 할 때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이거는 영어를 못해도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다 외웠죠? 자, 따라합니다. 혼자 해봅니다. 시작. 윤서야 따라합니다. The God of peace. 속히 뭐죠? Will soon. 그 다음에 사탄을 크러쉬한다. Crush Satan. 오,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한다. Under. 오, 박수. 너무 잘했어요. 자, 다 2, 3, 7이네. 2, 3, 7. 세미도 했어요. 어, 잘했어요.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 영어로 하나님의 평강이. 더. 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야, 영어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히. Will soon. 쉽지? 예은아. 엄청 쉬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곧 속히. 오, 그 다음 사탄을 크러쉬한다. 오, 너의 발 아래서. 자, 이어서 한 문장 해봅시다.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오, 다시 한번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Satan under your feet. 잘하죠? 너무 잘해요. 자, 이번 주에 외웁니다. 알겠죠? 마칠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론에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있어요. 자, 오늘 딱 집중해서 듣고 빨리 마칩시다. 자, 보이는 것. 또 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뒤쪽에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지금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누구로 말미암아 재앙, 멸망 가운데 빠졌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3단체 이런 분들이 사단에 충만하고 네피림 충만해서 뭐 만들어내죠? 작품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귀신의 힘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를 향하는 영적 서밋.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좌를 향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를 향하는 그 힘으로 내 학업도 내 경제도 모든 것도 움직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를 알면 뭐죠? 오늘 새벽에 뭐라 했죠? 영적 세계를 알면,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물질, 나중심, 성공이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것이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나는 영적인 세계, 보좌를 향하는 그 뭐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싸우는 거, 자리, 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따라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좌를 향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쳐요. 정신 돌아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 돌아버리는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누가 그거 만들어내죠? 3단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영상, 이상한 음란물 뭐 이런 것들 만들어냅니다. 게임,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요 보좌를 향하는 파워, 힘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앞으로.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번 주에는, 따라합니다. 이번 주에는 매일 보좌를 향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보좌를 향하는 시간 갖겠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8절 있습니다. 그 밑에 거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뭐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눈에 보이는 거 유행.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뭐 몇 년 지나면 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뭐 뜻하고요? 영원하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좌에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확실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 Pay attention please 하거든요. Attention please 따라합니다. Attention please. 하면 여기 좀 봐주세요. 할 때 뭐라 한다고요? 영어로? 다시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하는데 어디에 attention please 할 거냐? 주목하는 거죠. 봅시다. 어디에 attention please 할 건가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좌, 시공과 237에 주목하시고요. 보이는 것, 친구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잠깐이다. 잠깐입니다. 알겠죠? 계속 보이는 것 가지고 막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잠깐이다. 혹시 힘드신 분 있나요? 뭐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 잠깐인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볼 거예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몰라요. 메시지 들었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돼요. 우리 렘넌트들 잘 몰라요. 보좌, 시공간, 237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해요. 알아듣는다고 해서 성취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담기죠? 내 마음에. My heart. 따라합니다. My heart. 내 마음에 담겨요. 마음에 담긴 것은 어디 담기죠? 내 뇌에 갑니다. 그래서 뇌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뇌에 중독되면 내 의지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죠. 그 다음 어디 가죠? 어디 간다고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 다음 어디 가죠? 영혼 다음에 영원으로 가요.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냐 주인이 사탄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좌냐 지옥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뭐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몸. 따라합니다. My body. 내 몸으로 갑니다. 내 몸.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어디 간다고요? 다시 현장. 요거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생각과 마음에 들어왔는 것이 어디로 전달된다? 뇌를 향하고 뇌에 전달된 게 어디로 간다고요? 내 영혼과 이게 보좌를 향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내 몸과 현장으로 나가는데 생각같이 있습니다. 요한서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다시 한번 더 읽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 아까 했죠?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근데 잠깐이란 정도가 아니라 뭐라 했죠? 여기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맨날 돈, 의식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생각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요게 영의 생각. 오늘 이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진짜요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하는 거 하고 그냥 하나님 Dear God 하는 거 달라요. 자, 따라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잠깐이고 사망이다. 먹고 잘 살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생각은 잠깐이고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거 왜 그러냐면 렘넌트들 말씀으로 내가 한번 확인했잖아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성경 구절 말씀 붙잡으세요. 알겠죠? 말씀 붙잡아야 돼. 그리고 자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 뭐라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보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 뭐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거리 있죠? 그거 속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 나의 영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안에 여러분들 학업, 직업, 경제, 가정 다 들어있어요.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생각한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생각한 것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다음 주 물어봅니다. 마음을 향해요. 마음을 향하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을 고백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뭐요?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뭐죠? 내 마음에 든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따라합니다. 메디테이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걸 기쁘시게 받고 내 공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그러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 확실해요. 나는 하나님 100%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악한데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막 미치겠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누가 죽이러 온다 하고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러 옵니다. 죽이러 오죠. 당장 전화와가 보이시 피싱으로 전화와서 죽이겠다. 오늘 네 자녀 죽이겠다 하면은 안 놀랄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것보다 더한 시대를 하셨죠. 따라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 묵상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알겠죠? 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오늘 강단 들어가면 집중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주세요. 알겠죠?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이게 심해지는 게 뭐죠? 공황증이 공황증. 뭔가 막 걸어 다니는데 뭔가 막 밖에가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고 빠르게 지나가고 그게 뭐냐? 공황증입니다. 심해지면 공황증 굉장히 힘들어요. 내 주변에도 공황증이 있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생각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내 뇌에 향합니다. 내 뇌에 저장되죠. 저장되죠. 그 다음 이 뇌에 들어간 게 어디 간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 내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뭐냐? 내 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 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건 뭐죠? 내 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Who am I? 너는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그 정도는 돼야죠.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거 기억하는 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그거 기억하는 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영혼에 들어간 게 뭘 향하죠? 보좌를 향합니다. 보좌를 향해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를 향하는데 따라합니다. 날마다 예배.
진짜 이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단을 쌓을 때에 혼자서 하라 그랬죠. 이번 태영아 수련회 메시지에서 혼자서 해야 됩니다. 어릴 때 태영아 때 세팅해야 된다. 뭘 세팅? 이걸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숨 뭐죠? 생기 생명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아홉 가지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하라 그러셨죠. 그걸 세팅해라 하셨고요. 그리고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몸 뭐죠? 몸 봐요.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자 안 보고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그 뇌는 어디를 향하죠? 영혼. 영혼은 어디를 향해요? 영혼. 보좌를 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몸이죠. 따라합니다. My body. My body인데 내 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 내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 내 관절, 내 골수, 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렇게 될 때 보좌를 향할 때 내 모든 것 살아납니다. 내 관절, 내 골수, 내 아픈 거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죠? 다시 현장으로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더 가로 peace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어로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고 시작 속히 will soon 그 다음에 사단을 크러쉬한다. 크러쉬 세이튼 너의 발 아래 Under your feet. 자, 길게 합니다.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보좌를 향하는 축복 누릴 때에 사탄을 완전히 발 아래 크러쉬, 깨부수는 우리 집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와 지금 세상을 공격하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도망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세팅하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신 그 하나님 말씀 오늘도 영에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향하고 보좌를 향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몸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